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셋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갭 상승으로 출발은 하였지만 특별한 악재는 없었으나 장중 초반의 상승폭을 되돌리며 하락 반전하며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26까지 급등했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재차 안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일은 20선에서 소폭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소폭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전 변동성 지수도 하락하며 안정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비트코인 역시 약세 흐름으로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 하락 영향과 함께 4월부터 상승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상반된 의견이 좀 나왔는데요. 연준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변경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불안을 좀 완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인플레는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한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반면 연준 부의장인 클라리다 같은 경우에는 미 경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 인플레에 큰 비중을 둔다면서 다가오는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미증시는 국채금리가 한 1.5%까지 상승을 하락하며 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상품 원자재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곡물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며 특히 옥수수 가격이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미증시는 지금 특별한 악재는 없으나 인플레 우려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 전망의 의견차 그리고 테이퍼링 스케줄 등의 의견차 아직 이런 부분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변동성은 여전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 등으로 최근까지 외국인 강한 수급 복귀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도주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등락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호주 달러, 구리 가격들도 최근 들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피크아웃 우려, 즉 실적의 연속성 우려 등으로 대형주가 지지부진하며 재미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매크로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선을 하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전일 베트남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조만간 신흥국 증시 위험자산 선호의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전일 10거래일만에 이어진 외국인 수급이 금일도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요 이벤트로는 5월 27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회계연도 세부 예산안 공개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5월 30일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 또 한번 이 이벤트도 한번 주목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따라 친환경 투자 관련 이벤트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